이번 시간에는 미들 오브 헬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젠로버 하시고 중지와 약지로 바이텐들 캐치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헬벤트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를 축으로 회전을 주세요. 한 요정도. 그리고 다시 그 힘 받으면서 검지 위로 올리고 채플린을 한 바퀴 돌려주신 다음 헬벤트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. 헬벤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기술이죠. 그렇기 때문에 헬벤트, 헬리시, 헬린트와 같은 헬벤트류 기술들을 모두 마스터하시고 이 기술 강좌를 보셔야 합니다.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세이프 핸들 주신 팬그립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. 젠로로버 해주시는데 중지와 약지 사이로 바이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엄지를 축으로 회전을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오는 바이텐들을 중지 약지로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. 바이텐드이기 때문에 바로 손가락에 닿으면 안 되겠죠? 그래서 손목을 약간 꺾어서 블레이드에 닿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. 손목을 내리면서 발리송을 펼쳐주는 겁니다. 중지와 약지로 헬벤트 해주시면 됩니다. 손가락 끝이 땅을 보고 있죠? 손가락 끝이 위를 볼 수 있도록 핸들 자체를 돌려주는 겁니다. 돌리는 동시에 발리송을 중지손가락 위로 올려주는 거죠. 이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를 축으로 회전을 주는 겁니다. 여기 세이프 핸들을 중지와 검지로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면 젠로로버하고 캐치하신 다음에 약지와 중지로 헬벤트 하시고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축으로 회전한 다음에 검지손가락 위로 발리송 올린 겁니다. 그대로 받은 힘 사용하셔서 채플린 돌려주시고 헬벤트로 마무리하는 기술입니다. 중지와 약지로 헬벤트 해준 다음에 그 힘 그대로 받으면서 중지로 회전도 주고 채플린도 한 바퀴 돌려주는 게 포인트인 기술입니다. 힘을 그대로 받으면서 부드럽게 돌리는 것을 중점으로 연습을 해보세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헬벤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기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헬벤트류 기술들 모두 마스터하시고 이 강좌 봐주시고요. 먼저 중지와 약지로 젠로버 한 다음에 캐치하는 점. 부드럽게 힘 이어받으면서 헬벤트, 채플린까지 해주는 점 포인트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.